제2강 김홍도의 진실 병풍화의 거장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김홍도는 17, 18세 무렵에 도화서원에 들어가서 한 10년 후에 임금 영조의 초성화령에 동참화사,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두 번째로 중요한 화가로 참여할 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시절에 대단한 화가였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군손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김홍도 평생에 걸쳐 많은 병풍화를 그렸는데요. 그중에서 병풍화는 그림 중에서 가장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림값에 있어서도 제일 비싼 가격이죠. 그런 반면에 단원 풍속화첩처럼 화첩은 그리기가 쉬운 그림들입니다. 금방 그립니다. 금방. 예. 그러니까 그림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김홍도가 많은 에너지, 정성,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갖다가 다 투입을 해서 그리는 것은 병풍화입니다. 그리고 당대, 김홍도 당대의 김홍도만큼 병풍화를 많이 그린 사람도 없습니다. 병풍화 1인자였습니다. 1776년에 정조가 등극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김홍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정조가 죽기 얼마 전에 쓴 글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등극한 이래로, 왕이 된 이래로 궁중에서 필요한 모든 그림들은 김홍도에게 맡겨서 김홍도가 주관하게끔 하였다. 김홍도가 다 알아서 맡아서 하게끔 김홍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관리 하에 그런 그림들을, 궁중 관련 그림들을 갖다가 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776년에 정조가 등극하고 1800년에 사망할 때까지 한 24년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듯이 영조 말년에 이 왕세손일 시절까지 합치면 대략 3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다스리던 내내 김홍도는 진짜 뭐 왕의 화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라도 1급 화가였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끝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요. 소신 김홍도가 봉교 근사, 즉 명을 받들어 삼가 그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그림을 실제로 보면 소신이 작게 글자가 더 작습니다. 왜? 자기를 낮춰야 되니까. 그리고 요 봉자 다음에 이렇게 빠져 있죠. 공간이. 왜 그러냐면 왕을 지칭할 때 늘 한 칸 띄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천재였기 때문에 이 비범한 실력들을 30대에 이 병풍화에서 아유 뭐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은 이 32살 때 그린 겁니다. 이건 연속 장면이죠. 이렇게 대화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병풍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풍화가 어려운 거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원숙한 이 굉장히 대단한 필력을 갖지 않으면 이걸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화면도 크고 여러 인물도 등장하고 그려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이게 실패작이 돼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 놀라운 거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부시막 춤을 춰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32살 때. 지금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대 시기에 이 딜러들이, 보통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화상, 이른바 이 그림 그거가 딜러들이 많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아 이게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상당수의 그림은 고종이 그 일본 그 덕수궁에 머무를 때 이제 퇴위를 당하고 그때 산 물건들이 그림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 가시보면 이렇게 1년 번호를 보시면 덕자가 들어가 있는 덕 몇 번 이렇게 될 때 덕은 덕수궁 시절에 샀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다 일본 딜러들한테 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병풍을 자르면은 그림이 세 개가 되죠. 보통 여덟 폭으로 되어 있는 그림은 한 폭씩 다 자르면은 그림 병풍 하나가 그림 여덟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값이 올라가게 되죠. 이런 걸 전문용어로 파병이라 그럽니다. 파병. 이 병풍을 부순다는 뜻이죠. 이게 빨리 이게 붙여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신선 그림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따 또 나오는데요. 서왕모라고 하는 이 신선의, 그러니까 서왕모라고 하는 이제 여자 신선의, 이게 말하자면 우두머리죠. 거기가 자기 그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여러 신선이 그 잔치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움직여서 이동해서 가는 장면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 기원은 역시 중국에 있었겠죠. 우리가 뭐 팔선 과해돈이 신선 그림들 다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여러 신선들이 이렇게 있지만 보시면 어떻죠? 느낌이? 여기는 다 병렬적이죠. 병렬적인데 여기는 한 그룹의 이 움직임이 함께 한 덩어리로 큰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역동적인, 그러니까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서왕모가 잔치를 베푸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요지연도라 그럽니다. 요지연, 서왕모가 요지연에서 베푼 연회인 거예요. 그럴 때 이쪽에 보시면은 구름 타고 막 신선들 막 불보살들이 내려옵니다. 여기는 이쪽에 있는 게 서왕모고 이쪽에 이제 동왕공 남자. 예. 서쪽에는 서왕모, 동쪽에는 동왕공 이렇게 부릅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이 뭐 학 타고 구름 타고 신선들이 막 내려오는 장면. 그래서 요 장면만 이 부분만 딴 게 바로 아까 해상군선도 아까 뭐 팔선과에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김홍도가 그렸을 거라고 이제 여기 돼 있지만 뭐 이건 김홍도가 그린 게 아니라 이제 후대 누군가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김홍도 가짜 이 사인을 한 거죠. 도장 찍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원본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보면 다 바다 물결이죠. 원래는 강물이었습니다. 그 내륙이었기 때문에 강물인데 어느 순간에 이제 바다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그림에서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거는 어떻죠? 밑에 아무것도 없죠. 바닥에 강이나 바다가 없죠. 이게 되게 특이한 겁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다들 법칙이 있거든요. 이 법칙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김홍도는 그 법칙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매우 독창적인 걸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하냐면은 이게 바다 그러면 땅을 걷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육로로 이동을 하나 아니면은 아까 보셨듯이 구름 위에서 신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거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되게 놀라운 거는 바다를 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그림이 보시면은 이 신선 그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두 명 정도의 신선을 이렇게 그린 그림에서는 물론 바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여러 명의 한 화면에 벽화든 이런 병풍 그림이든 아니면 크기가 큰 그림에서는 다들 바다를 건너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법칙이에요. 따라야 할 규칙. 그런데 완전히 그걸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것도 32살의 나이에. 더 놀라운 거는 이 그룹으로 다 움직이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두 번째. 보시면 이쪽부터 보시면은 대략 이 사람이 이철괴라고 하는 신선이고요. 이쪽이 여동빈, 이쪽이 종리권, 그 다음에 이게 문창, 이쪽이 노자입니다. 근데 보시면 깜짝, 이게 뭔가 동물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장면, 이 뿔 달린 소의 이 표정이며 다 각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겹쳐서, 인물을 겹쳐서 그리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요. 다 동작들이 다 다릅니다. 또 이따 보시겠지만 이쪽에 있는 지금 옷주름이 표현하는 것들이 순식간이고요. 금방금방 그리고 지금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굉장한 속필로 빨리 그린 거거든요. 이 눈도 한 번에 점으로 여기다 선 하나 딱 긋고 점 하나 딱 찍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이 사람이 장과로라고 하는 신선이고요. 여기가 조국구, 여기가 한상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지금 겹치 기법이죠. 이렇게 인물이 다 드러나지 않고서 두 인물이 겹쳐 있고 이쪽도 겹쳐 있습니다. 이 당나귀도 재밌어요. 보시면 표정이 되게 재밌는 표정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눈동자며 이런 것들도 이거를 갖다가 옷주름을 그리는데 이제 한 번에 그냥 그어내리는 거거든요. 여기 이 하선고, 마고, 그리고 이제 앞에 동자가 있고 하는데요. 이 표정이야말로 중국의 신성 그림, 일본의 신성 그림 보면 다 기괴해요. 표정이 막 무섭고, 막 이, 왜 그러냐면 신성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사람하고 다른 면모를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좀 기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표정 그런 건데 여기에 우리 나오는 이 신선들을 보시면 어때요? 다들 굉장히 인간적인 아주 이 선한 얼굴 우리가 아주 친숙한 얼굴들이 많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얼굴이 바로 이 하성고의 선한 눈매예요. 이런 표정을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미들 정도 아주 훌륭한 여기도 보십시오. 한 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리는 여기도요. 지금 보시면은 이 보세요. 이게 옅은 걸 한 번에 쭉 꺼내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뭐 대단하죠. 지금 뭐 정신 없을 정도로 그냥 막 해서 이런 것들도 빠르게 여기도 이렇게 이거 지금 보면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쪽 부분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꺾어 내리고 위에서 한번 했다가 잠깐 쉬고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데 이 불과 몇 분 안에 이걸 다 완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32살에 이 자기의 필력에 대한 이 자신감, 이 엄청난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조금만 실수하면 버려야 되는데 거침없이 그냥 막 붓을 갖다가 춤추듯이 휘둘러대는 거예요. 역시 이게 천재화가라고 하는 걸 입증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거를 이어서 조희룡이라는 사람이 호산외사라는 데서 김홍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대략 1784년 또는 1788년 이전일 거라고 이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창덕궁의 한 건물의 전체 벽면에 조금 아까 봤던 군선도 즉 바다를 위를 걸어가는 신선들의 모습을 그린 해상군선도를 그렸다는 겁니다. 벽화죠, 벽화. 그러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정조의 기대에 부응해서 김홍도가 순식간에 벽화를 그렸다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비바람이 몰아치듯 순식간에 붓을 휘둘러 몇 시간이 안 되어 벽화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벽화를 그리는데 몇 시간이 안 됐다 그러면 아까 군선도를 그리는 데는 채 한 시간도 안 들었을 거예요. 뭐 한 몇십 분? 예. 한 3, 40분? 그 정도면 그냥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벽화를 그리는 거는 여기서 이 정도 되는 걸 갖다가 한 그 여덟 해상군선을 그린다는 거는 엄청 힘든 작업인데 순식간에 그렸다. 그걸 보니까 파도는 출렁출렁 집을 무너뜨릴 듯한 기세였고 신선들은 구름 위를 넘어가는 듯 표현되었다고 한다. 벽화의 장대한 구성, 필름에게 호방한 기세 이게 마치 그 유명한 전설 오도자라고 하는 그 당나라의 유명한 화가가 그렸던 대동전 벽화라고 있었는데 사천성 일대의 경치를 그린 겁니다. 이거보다도 더 능가할 정도로 훌륭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필에 대가했다는 거죠. 주저함이 없고 자신감. 또 그런 반면에 이 행렬풍 속도를 보시면은 병풍 그림인데 아주 섬세하게 그립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아까 조금 아까 그림은 막 부실 진짜 막 폭풍이 몰아치듯 막 그린 그림인데 호방한 기세로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아주 정교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그러니까 두 가지 화풍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김홍도 이전에도 윤두서가 그린 풍속화 그 다음에 김두량이 그린 이런 풍속화도 있었고 또 일부 이런 식의 가을과 겨울 이렇게 탄양하는 장면 타작하는 장면을 그린 김두량 김덕화 부자가 그린 그림인데요. 당시에는 중국에서 이러한 폐문지의 경직도라 그래서 농사 짓고 누에 치는 것을 주제로 한 그 농업 관련 판화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응용이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쪽에도 이렇게 응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길쌈하는 장면 이런 겁니다. 정선의 친구이기도 했던 조영석이라고 하는 양반 화가는 이제 평생
벼슬을 안 하고 또 그림도 그랬는데 보시면은 자기가 이제 이런 풍속화를 그러니까 원래 양반은 원래 그림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림은 중인들이 그리는 거라고 해서 자기가 그, 이 화가로 알려지는 것 같아 되게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삼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사제첩이라고 하는 건데 물시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아라. 범자 이걸 어긴 자는 내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재밌죠. 예. 이게 경고문이죠. 경고문. 예. 그 안에 들어 있는 걸 보시면 배경이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이제 여기 바느질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새참 먹는 장면도 그렇고요. 일대 변화를 준 거는 이런 병풍 사이즈로 작은 화첩이나 그런 게 아니라 병풍 사이즈로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야외를 배경으로 한 아주 정교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덟 개의 장면인데요. 여기 이렇게 당나귀 타고 가면서 이 여성들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네. 여기도 보면은 얼굴 같은 걸 이렇게 가리고 있죠. 그리고 벼타작하는 장면, 예,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다리 건너는데 막 새가 깜짝 놀라서 가는 장면. 놀라운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뒷모습. 뒷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그린 경우가 없거든요. 예, 풍속화에서. 앞에 전면에 앞 밑에 부분에 이 뒷모습을 확 집어넣어서 바로 우리가 이 사람 뒤를 보고 있는 바로 그 이쪽에 서 있는 듯한 느낌. 이런 현장감들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이게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원 풍속화첩이 비록 김홍도가 그린 건 아니지만 아마도 원본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런 뒷모습. 이런 것들은 다른 화가들은 뒷모습 그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 뒷모습 본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원본이 있었을 거다. 저는 그런 거에 어떤 판단 근거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은 이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걸 보여주거든요. 얼굴을. 근데 김홍도는 안 보여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이 팽협풍속 도병 중에 이 두 장면이야말로 이 여덟 장면 중에서도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매연파행이라 그래서 부인 이제 동네 부인들이 뭐 여기 소금하고 생선을 갖다가 아침 이른 새벽에 시장에 내다 팔려고 바닷가 근처를 갖다가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갈매기도 있고 이쪽에 잘 안 보이시면 조그만 새들이 앉아 있고 이쪽이 바다입니다. 예. 보시면 이 얼굴 웃는 장면, 뒤돌아보는 장면 다 서로 간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얼굴에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들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특히 이렇게 아까 물론 조용석도 바느질하는 여성 3명을 그렸지만 우리 전통시대의 이런 풍속화에서 여성을 갖다 주제로 하는 게 거의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새벽에 이걸 팔러 나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그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현실감 있고 생동감이 있죠. 역시 제일 앞거는 진두대도입니다. 얼마나 생생한 현장감이 있었으면은 강사왕이 이 그림 매 그림마다가 이 위에다가 이 글을 써줍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비린내가 코를 찌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림인데 마치 너무 생생해서 여기 지금 생선들에서 그 비린내가 내가 느껴질 정도로 느낌이 확 온다는 거죠. 바로 이 진두대도는 이쪽에 이제 뱃사공이 있고 먼 이쪽에서 뱃사공을 기다리는 인물들을 그린 겁니다. 부두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강사왕이 백사장 머리에 나귀를 세워놓고 사공을 부르고 나그네 두세 사람도 같이 서서 기다리는 강변의 풍경이 눈앞에 완연하다. 완제 안중이란 표현을 씁니다. 눈앞에 완연한 살아있는 그림 이거라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놀라운 거는 바로 이 그림의 최고의 앞권은 바로 이겁니다. 갓을 들어서 지금 뱃사공이 얼마큼 왔나를 이 쳐다보는 이 한 모먼트를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그림으로서 이 사람의 보이지는 않지만 초조한 마음,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림으로 한순간에 잡아낸다는 거죠. 완전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세왕이 그냥 아무렇게나 비평을 한 게 아니라 눈앞에 그대로 와 있다. 왜 그러냐면 이 갓쓴 사람, 이 갓을 살짝 들고
어디까지 왔지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는 그 모습에서 눈앞에 바로 이 장면들이 살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 받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다 이것도 뒷모습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한번 잘 주변에서 이렇게 뭐 국립박물관 어디든 보시면은 미술과장 제가 어디를 보셔도 이런 극적인 뒷장면이 뒷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중국 그림도. 놀라운 거죠. 여기는 이제 대장간 풍경,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을 원님이 이제 고을 원님한테 사정 이렇게 뭔가 그 호소하는, 하소연하는 인물들을 그린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강세왕이 단원기 우일본, 단원기 또 하나라는 그래서 곡진물태, 사실상과 현장감 이런 걸 해가지고요. 뭐라 하냐면 김홍도는 더욱이 풍속화를 그리는데 뛰어나 사람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모든 것과 길거리, 나루터, 가게 뭐 해서 한번 무슨 되면 손뼉을 치고 신기하다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김사능의 속화가 이런 거다. 이런 거죠. 서유구도 뭐라 그랬냐면 이속도, 풍속화라는 얘기입니다. 시정의 유흥과 길 떠나는 나그네, 오이를 파는 일상생활, 비구와 비구니, 여신도, 심지어는 거린의 모습까지 다 생생해서 이게 재밌죠. 부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일단 이 화곤을 펼치기만 하면 입이 딱 벌어지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이가 없으니 근래 화가들을 놓고 보더라도 아직 이와 같은 이가 없었다.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속화의 대가인 건 맞는데 우리가 단원 풍속화첩 그 하나로 이 사람의 풍속화의 대가만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신성 그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이 필력인데. 따라서 이 풍속화첩 잘 보시면 이런 그림들을 응용한 그림들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의 것들을 갖다가 화가들이 늘 새로운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는 것 중에서 잘 그린 그림 슬쩍 가져다가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왜? 화첩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값이 싼 거니까. 예. 하루에도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화가죠. 예. 여기 보시면 이런 대장감 있고요. 또한 이런 중국의 주제를 갖고 있는 그림도 그리게 됩니다. 서원 아집도라고 해서 북송시대에 문인들이 우리가 유명한 문인들 소동파, 그 다음에 미불이라고 하는 서해가 그 다음에 이공린이라는 화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다는 건데 이건 사실은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문인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유명한 스토리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공린 그림 그리고 미불이 여기다가 벽에다가 글씨 쓰고 이쪽에 소동파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선면 그림으로 그러니까 선면은 부채 그림이죠. 이건 금방 그립니다. 이런 거. 아까 거는 병풍 그림이고. 이거 연호는 원래가 중국에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주로 병풍이 아닌 이렇게 축그림으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병풍 스케일 정도로 이걸 그린 거는 거의 뭐 김홍도가 뭐 이 이후에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요. 병풍으로 그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거는 김홍도가 개발한 겁니다. 완전히. 평생도라고 그래가지고요. 태어나서 돌잔치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제 뭐 과거 시험 봐서 우리 장원급제에서 금유환영하고 그 다음에 벼슬길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 그리고 제일 이제 영광은 결혼 60주년 기념 그거 갖다가 회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결혼하니까 10살 좀 열 뭐 3살 4살 이렇게 하니까 하는데 이거보다 더 한 단계 회원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회방, 과거 시험 60주년 기념. 이거 어렵겠죠.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런 회방을 하게 되면은 자기 친구들은 벌써 다 죽었습니다. 다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그 집의 아들들, 손자들을 불러서 그 옛 추억을 얘기하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김홍도가 이거를 김홍도의 진품은 안 남아있고 김홍도의 그림을 모사한 그림들이 병풍들이 한 두세 개 남아있고요. 그리고서는 이 집안마다 다 이걸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유명했던 분, 우리 할아버지 공적을 좀 기려서
그걸 갖다 일대기를 그려달라.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한 한 인물의 일대기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요, 평생도라고 하는 그림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홍도 이전에 안 나타나고 갑자기 김홍도 때 이게 인기를 끌으니까요. 송도 유수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산도병, 금강산 그림입니다. 1788년에 정조가 김홍도하고 김응환에게 아까 개성김 씨 명을 내려서 금강산 가가지고 이 다 유명한데 영동 지방을 다 구경한 다음에 그걸 전부 그림으로 그려오라 그럽니다. 이 정조가 지리에 관한 거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그 지리적 정보에도 굉장히 관심 많아가지고 왕이 그려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스케치 다 하고 정조한테 두루마리 그림으로도 바치고 화첩 그림으로도 바쳤는데 그 그림이 정말 안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 그림은 현재 이제 병풍에다 또 병풍으로 돼가지고 그 금강산 그림을 그려서 대궐안에 건물에다 두기도 했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주된 역할을 맡은 거는 선배 화가였던 김응환이 아니라 바로 김홍도가 이 실물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덟 폭인데요. 이것도 지금 간송미술관에 원래는 병풍이었는데 아까 제가 파병 병풍을 이걸 잘라가지고 여덟 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풍에서 떨어져 나온 그림들. 여기 보시면 환선정, 현종암에서 보면은 이 느낌이 멀리 이렇게 바다에 안개가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원근감 앞에서 뒤로 멀어져 가면서 이 뒤로 갈수록 이제 작아지는 그리고 이쪽에도 안개가 쫙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이쪽도요. 이거 하나만 이제 폭포라서 그런지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보시면은 쫙 해서 이쪽의 바닥까지 마치 안개, 구름 이런 것들이 바다에 쫙 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시중대 그림이고요. 여기 인물들 환선정인데요. 잘 보시면 이 환선정이 어디냐면 총석정의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원래가 총석정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집터만 남아 있고. 이 건물 터만 남아 있고 총석정은 사라지고 이쪽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게 환선정입니다. 보시면 아주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기록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홍도는 어떤 거냐면 화원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대로 그리고 더군다나 왕이 있는 그대로 그려오라 그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냉청하고 객관적인 그런 사실에 근거한 그림만 그리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런 안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인 이 그림인데요. 정선만 봐도 다르죠. 느낌이. 이거를 개척한 인물은 정선이었지만 정선하고 김홍도의 차이는 매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 산수화라 그런다면 같은 실경산수화, 진경산수화라도 정선은 약간의 그렇게 쉽게 말하면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총석정이 있는 그대로 총석정이 아니라 내가 본 총석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본 총석정하고 내가 본 총석정이 다를 수 있죠.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사실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기가 해석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 정선이 이렇게 진경산수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는 이 김홍도가 뛰어난 점은 뭐냐면은 다 정선의 화풍을 쫓아서 갑니다. 다 심지어는 김응환까지도. 자기의 새롭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다 정선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거를 한 대가의 영역을 후배 화가가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거는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화서 화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있는 거,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화풍대로 그리는 게 편하고 빨라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완전히 독자적인 자기만의 화풍으로 그리는. 그러니까 정선에 대한 강한 대결의식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루벤스도 있고 렘브란트도 있는데 렘브란트만 해도 루벤스를 능가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못 능가해요,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렘브란트가 더 훌륭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루벤스가 훨씬 더 뛰어난 게 엄청나게 큰 그림들이에요.
다 렘브란트 그림들은 다 크게, 별로 큰 그림이 아닙니다. 그 스케일과 이 구성력과 이런 거는 루벤스를 당하기가 어려워요. 네. 저희 어린 시절에 플란다스의 개도 그 루벤스 그림 보러 이 주인공이 갔다가 이제 그 앞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그림의 대가 중에 대가죠. 그러니까 이 제가 왜 스케일이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구상하고 있는 화면의 이 근본적인 그게 다른 겁니다. 그림 크기가 작으면은 당연히 그림은 심플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림의 이게 크기가 커지면은 우리가 이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켈란젤로를 갖다가 높게 평가하고 시스틴 성당 그 천정 벽화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구상을 한다는 것 자체만도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동시대 화가들은 김홍도를 능가하기 어려웠던 게 바로 그런 큰 새로운 스케일, 새로운 화풍 이런 걸 해가지고 한 시대를 갖다가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스케일의 그림을 하다 보니까 정조가 특별하게 더 신뢰를 했던 거는 수원 용주사, 지금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를 기리는 사찰을 만들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이 탱화 이걸 갖다가 이 감독하는 역할을 김홍도에게 맡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화면이죠. 예. 보시면 이게 서양화법이 들어와가지고 다 이런 데다가 예,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어디 좀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하려고 이제 그 좀 생각 중인데 저는 늘 이게 서양화법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재밌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천주교가 저도 모르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건너편에 그 원래 세종문화회관 앞에가 천주교 무슨 거기가 그 순교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팻말을 봤는데 놓쳤어요. 이게 얇게 부조가 돼서 어딘지 좀 찾아봐야겠는데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는 겁니다. 뭐냐면은 신부님이 없어요. 책만 보고 그냥 천주교 신자가 된 거예요. 책 보고서 그냥 천주님, 하나님 이렇게 된 겁니다. 서양화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누가 들어와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 가가지고 중국의 당시 예수의 신부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린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책 좀 보고 이러고 그냥 혼자서 익힌 거예요. 똑같아요. 그 천주교가 들어와서 이 캐톨릭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서양화법 사람들은 다 기법 외에 뭐 수용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누가 가르쳐 줬냐? 근본 질문을 해보면은 이거는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운 거예요, 스스로. 너무도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화가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나가사키에 들어오면서 이 서양 화법이라는 게 다 있어가지고 다 거기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직접. 김홍도 서양 화법 누구한테 배웠지? 생각하면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냥 책 보고, 응. 중국에서 들어온 그림 한두 점 보고 바로 익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믿기 힘든 우리 천주교 역사랑 거의 서양화법의 수용의 역사랑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명암법이죠. 예. 여기 3차원 느낌이 들게 아주 사실적인 느낌이 드는 이런 겁니다. 그 전에 이랬어요. 굉장히 평면적 불과 한 몇십 년 전에 한 70년도 안 되고 한 65년? 그 무렵에 이 정도 이런 아주 패턴화가 돼 있고 형식적인 그림에서 일약 김홍도가 이 수원 지역에 그림 그리는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 후배였던 그 누구야 아까 그 김득신 하고 함께 해가지고 총 감독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정조가 이 일을 김홍도에게 맡겼던 거는 벽화도 그렸고 대규모 큰 화면의 대화. 큰 그림을 그려봤던 화가가 유일하게 김홍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795년에 화성 원행도병, 뭐 여러 이름으로 불리죠. 능행도병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덟 장면인데 이거는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도 있고 삼성리움에도 있고 뭐 몇 군데 이제 흩어져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거를 정리한 의궤를 보면은 도식, 밑그림.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의궤에 들어가는 판화 밑그림을 누가 제작을 하게 되냐면은 김홍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김홍도가 밑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주교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이 그림의 제작자로 제작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김홍도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김득신 이외에 다 자기 후배 화가들. 그렇다면 결국 가서 김홍도가 밑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자기 밑에 있는 이 화가들이 그리고 이 전체 모든 그림 관련들을 아까 정조가 그랬듯이 궁중 그림 모든 그림들은 김홍도의 주관하에 김홍도의 관리하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전체 모든 총감독은 김홍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그 한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시흥, 경기도 시흥에 별궁이 있어가지고 행궁, 행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시흥 행궁이고 이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 뒤쪽에 이 여기 이 가마에 들어있는 분들이 이제 해경궁 홍씨 어머니죠. 어머니가 있고 이쪽 앞에 깃발 여기 잘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깃발 앞에가 이제 요 임금 행차고요. 이 뒤쪽에 이쪽에가 이제 그 어머니. 그래서 여기 지금 여성분들이 있죠. 이것도 보면은 이 풍속화적인 요소들 이런 인물 표현 이런 것들 보면은 김홍도의 풍속화하고도 관련성이 깊어서 이 밑그림 역시도 김홍도가 먼저 그리고 이걸 그걸 바탕으로 이제 화원들이 도화서 화원들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1796년에 화성이 수원이 다 완성이 되고 수원 행궁을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김홍도가 그린 화성 춘팔경도 봄날의 여덟 장면 가을의 여덟 장면을 갖다가 병풍을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가 병풍을 설치를 했는데 춘경도 다 사라지고 추경도 중에서도 여덟 장면 중에 두 장면만 살아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풍을 다 잘라버린다 그랬죠. 두 장면만 살아서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서성 우렵이라고 해서 여기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서장대에서 이게 서장대고 이쪽에 사냥하는 장면. 여기도 보십시오. 뒤쪽에 안개가 쫙 끼어있는 느낌이죠. 여기는 한정품국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가을 뭐죠 그 단풍 감상하는 그런 건데요.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춘팔경도, 추팔경도가 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두 장면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1796년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봐야 되는 거는 조금 아까 같은 이러한 이 병풍을 그린 사람이 또 이렇게 화첩도 그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김홍도의 이 화풍의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그랬죠. 호방하게도 그랬다가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도 그랬다가 어떨 때는 이런 아까 조금 아까 같은 이 그 임금에게 바치는 그림이니까 굉장히 또 정교하게 그렸다가 이거는 화첩 그림이지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그려준 저는 화첩이라고 봅니다. 이 안에는 다 이게 감각들이 살아있어요. 매너리즘적인 느낌이 하나도 안 듭니다. 이거는 옥순봉, 이 충청도.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느낌의 안개가 쫙 끼어 있는 느낌이 드시죠. 이쪽에 이제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 나무 사이에 있는 이런 장면. 도담상궁도 보십시오. 뒤쪽에 이게 여백이거든요. 여백인데 구름이 쫙 몰려가는 느낌. 여기 배, 이런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이 드는. 굉장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소 타고 여기 물가를 지나는 이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 없습니다. 예. 한국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여기도 보십시오. 해안가에 있는 이런 하얀 새들 파란 이런 느낌 아주 색채 감각도 굉장히 좋고요. 꽁들 보십시오. 꽁 보시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조응하고 있는 장면. 산 속에 까치 이렇게 해서 아주 요 실제 색감을 보면 이게 굉장하거든요.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현대적이라서 깜짝 놀랄만한 어떻게 1796년에 이렇게 현대적인 느낌이 요즘 작가들이 그린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아주 20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느낌이 뭐 보통 22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현대적인 느낌 그런 게 듭니다.